우리 비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요? 이런 핑계로 술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. 따뜻해 보이네. 능이 버섯의 맛이 그냥. 능이 버섯 삼계탕. 이렇게 능이 버섯이 들어있네. 자, 이제 닭을 조사서 국물이랑 먹어야지. 인삼주는 안 주나? 밥. 천하 비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? 반말로 하지 마세요. 존댓말 주세요. 우리 비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요? 다시 한 번요. 잠깐만요. 우리 비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요? 먹을 수 있겠죠? 빨리 눌러야지. 띵동. 뭐 시키셨나요? 막걸리 시키려고요. 지금 마침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오늘이 며칠이죠? 네, 장마가 시작됩니다. 3일 동안 연속되는 장마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. 장마도 좋긴 한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또 건조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해서 굉장히 농민들의 한숨이 나옵니다. 오랜만에 일기예보가 맞았네요. 비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. 근데 비를 맞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. 이런 핑계로 술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불러온데 오시지 않네요. 비싼 거 시킬 거 그랬어요. 비싼 게 뭐죠? 비싼 거요? 시래기 닭 매운탕? 볶음탕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메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기다가 시래기 추가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. 여기가 이름이 어디죠? 짱딱. 짱딱 위에 짱구네였나? 그런 거였죠? 저 여기 막걸리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한 입 드셔보시죠. 먹어볼까요? 능이 버섯 봐요.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. 그렇죠. 제가 또 평상시에 얼굴은 그렇게 얼굴 근육이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이런 거 먹을 때는 되게 가증스럽게 잘 먹어요. 자, 마늘과 밥과 고기와. 여기 가게 이름이 뭐죠? 짱닭. 짱닭? 그 네. 뒤에는 뭐예요? 네? 짱닭 뒤에는? 짱 그냥 짱닭. 그냥 짱닭이에요? 네. 네, 맞습니다. 엄청 뜨거웠는데. 입다 됐겠다. 이런 십장생. 미쳤나봐. 십장생? 여기 제가 특별히 뭐라고 한 건 아닌데요. 왜 그러시죠? 짜잔.